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세상에는 직업도 참 많고, 사업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또 사업, 장사, 생각지도 않은 여러 종류의 사업과 장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돈을 벌 확률, 그 사업, 장사를 성공할 확률,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보통 한 반반 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식 시장은 어떻습니까? 주식 장사라고 생각합시다. 주식 사업입니다. 개인이 주식 사업, 주식 장사를 합니다. 과연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업종의 사업은 반반인데 주식 장사, 주식 사업의 이 성공률은 반이요? 10%요? 그것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 많은 직종에 비해서 주식 장사만큼은 성공할 확률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아마 5%도 안될것 같습니다. 100명이 주식 장사를 해서, 주식 사업을 해서, 5명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주식 장사합니까? 인간의 속성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사람이 1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가운데가 50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과연 나는 1부터 100까지, 거꾸로 1부터 100까지 사이의 중간이 50인데 나는 어디에 속할 것 같으냐?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 골고루 분포가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을 과시를 하게 되는 거죠. 반 이상이 50등 이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떠한 사업을 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봐서 이 사람이 이 사업에 성공을 하겠다 하는 확률이 4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내가 하게 되면 확률이 80%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주식시장에서 내가 꼭 돈을 벌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나는 안 망한다 하는 사람이 33%랍니다. 33%면 3분의 1이죠.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안 망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성공 확률이 한40%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80%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설문을 할때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할때반 이하의 사람이라 하는 집단이 있어요. 정말 순수하죠? 어떤 집단이냐? 우울증 집단입니다.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통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신이, 우울증이 그 인간의 과신을 꺾은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 이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5년 내에 반 이상이 망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주식 장사, 주식 시장은 어떻습니까? 주식 장기 투자, 이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보면 과거의 주식 그래프나 차트나 과거의 주식을 보고 바탕으로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적중을 할 수도 있어요. 확률로 보면 어쩌다 적중을 하지 적중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빠져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면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과신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식시장에서는 나를 과신을 합니다. 주식이 하락장이 있고 상승장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대부분 돈을 벌어요. 평균적으로 다들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러한 맹신을 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줄 알아요. 내가 잘하는 줄 압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아까운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주식 이외에 다른 일을 하고 수입을 올리고 월급을 받고 장사를 할 때는 그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을 주식장에 들어와서는 그 개념이 숫자 개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아까운 돈이 숫자 개념으로 바꿔져서 돈 내고 돈 먹기가 돼버립니다. 주식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을 한번 잃어보세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식에 손을 댔다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한번 그렇게 떨어지면 쉽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자신의 그 육감적인 감각으로 큰 수익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확신이 강할수록 돈을 잃을 확률은 더욱 큽니다.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죠? 그게 강하잖아요? 반대로 잃을 확률이 그만큼 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보? 나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남들 다 알아요. 자, 주식시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의 뇌가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다섯 번을 던집니다. 그런데 네 번을 던졌는데 네 번 다 뒤가 아니라 앞면이 나왔습니다.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네 번이 앞면 나왔으니까 이번에 뒷면 나올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렇죠? 다섯 번 던졌는데 네 번 다 앞면이 나왔어요. 한 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뒷면 나오겠네. 네 번 앞면 나왔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뇌가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아니에요. 왜 뒷면이 나옵니까? 50대 50입니다. 몇 번을 던져도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는 언제든지 50대 50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확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 던졌어요. 네 번이 앞면 나왔어요. 한 번은 뒷면 나오겠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사람들이 떨어지겠지 생각합니다. 주식이 계속 내려갑니다. 올라가겠지 생각합니다. 바로 동전의 앞면, 뒷면 그 법칙이에요. 그걸 누가 압니까? 올라간다고 왜 떨어집니까? 내려간다고 왜 올라갑니까? 주식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사람의 눈을 가리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마시게 했습니다. 마시는 사람은 이게 코카콜라인지 펩시콜라인지 모르는 상태로 마셨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맛은 똑같습니다. 사람 뇌에 해마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해마체는 귀에서부터 뇌로 2.5cm 안으로 들어가서 있다고 합니다. 이 해마체는 긍정적인 기억을 하는 온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기억을 하는 기억의 온상이라고 합니다. 콜라를 마시면 그 해마체에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맛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안대를 풀렀어요. 그 다음에 펩시콜라를 마시게 했습니다. 펩시콜라 로고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는 빨간 파란 그 디자인에 코카콜라를 보고 난 다음에 마시게 했습니다. 어느 게 더 맛이 나왔을까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로고 디자인을 보고 마셨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더 맛이 좋은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그 회사에 어떤 회사에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항공주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이 아니라 대한항공에 끌려요. 통신주가 있어요?
KT가 아니라 SK텔레콤에 끌려요.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주식 쪽으로 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코카콜라, 펩시콜라 맛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로고를 보고나대 마시게 했더니 느낌이 어떻습니까? 코카콜라가 더 맛있었어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비용 평준화 효과라고 있어요. 코스트 에버리징 이펙트라고. 에버리지를 맞추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할 때 한 달에 만 원을 사든 백만 원을 사든 꾸준한 금액으로 계속 사 모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용 평준화 효과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똑같은 금액으로 적은 주식을 삽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똑같은 금액으로 많은 주식을 삽니다. 그게 나중에 합해서는 평준화가 돼요.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 에버리징 이펙트라 그래서 그게 효과가 평준화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낮은 가격으로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쌀 땐 조금 샀거든요, 주식을. 쌀 때는 많이 샀거든요. 주식 장기 투자의 그 법칙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힐링 여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